실제로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수능 만점. 그 수능 만점자들도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보며 공부했다고 말해 화제가 됐는데요. 이거 정말 관련이 있는 건가요? 조금 특별한 수상 경력이 있다는 한 사례자를 찾아가 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기억력 훈련하고 있어요. 기억력 선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국 기억력 대회에서 3위를 수상한 이윤지 씨. 그녀가 말하는 기억력 비법은?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멍 때리기를 제가 자주 하거든요. 아, 네, 그러세요? 멍을 때리고 있으면 한 곳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작 바로 전에. 네, 그녀가 공개하는 필살 암기 비법은 바로. 아니, 그 좋아하는 연예인 말고 비법을 공개해달라고요. 어디서 뭘 하든 항상 사진을 보고 시작하거든요.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어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인즉 잘생긴 사람 사진을 보기만 하면 자동으로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말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해마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것이 이제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뇌에서 기억력을 관장하는 부분이 바로 요 해마인데요. 해마는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면 덩달아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데 상당히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빠질 수 없는 직업, 늘 대본을 암기해야 하는 배우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갔는데요. 먼저 20명의 학생들에게 같은 그림을 기억해야 하는 카드를 나눠주고 30초간 봐둔 메모리 카드를 기억하며 엎었다 뒤집었다 한 결과 평균 1분 27초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이요. 아유. 오마이걸의 아린 좋아합니다. 박서준이요. 박보검이요. 이번엔 테스트에 앞서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을 먼저 보여줬는데요. 자, 과연 매력적인 남자, 여자 사진을 본 후 실험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실험 결과, 사진을 보기 전보다 무려 20초나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긍정 심리학에서 사람의 긍정도가 올라갔었을 때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매력적인 사람의 사진을 보면 행복감을 느끼게 돼 뇌가 자극된다는 것. 집중력이나 기억력은 대개 인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감정이라는 건 하나의 정서적 차원인데 이 감정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남자들도 매력적인 여성 사진을 보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요. 남자들은 예쁜 여성 사진을 보면 학습에 방해가 됩니다. 그럼 남자들의 기억력은 어쩌란 말인가요?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장래에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모형을 보여주거나 갖고 있는다면 훨씬 기억력과 학습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여성들은 매력적인 남성 사진을, 남성들은 목표 지향적인 사진을 취향 존중하면 기억력도 좋아집니다.